전주 한옥마을을 접수한 신흥 강자 장사의 고수가 떴다.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든 대박 주인공의 정체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뭘 먹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처음이에요. 여기서 살살 녹아요. 연일 문전 성시는 기본. 세상 어디에도 없는 디저트의 변신이 시작된다. 아, 주말 평균 한 1,000개? 여기 다녀가셔도 한 2만 명 될 거예요. 인생 역전. 위기를 기회로 바꾼 고수의 성공 비결은? 자신만의 시장을 개척해 억대 매출을 올리는 장사의 고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늘의 고수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전주의 명소 한옥마을인데요. 가는 곳마다 유혹하는 다양하고 신기한 먹거리가 한가득. 하루 종일 먹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라는데요. 먹거리 짱이에요. 아, 너무 다 맛있어 보여가지고 다 먹을 예정이에요. 오늘 3kg 쪄서 가려고요. 그런데 먹방 천국으로 불리는 한옥마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드시는 거 뭐예요? 빵스크림이요. 빵스크림이라고요? 이거 어디 가서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큰 길 따라서 쭉 가시다가요. 우측에 보면 있어요. 불이 길어요. 사람도 많고요. 빵스크림의 정체를 찾아가던 중 문전 성시를 이루는 한 가게 포착. 야, 엄청나네요 진짜. 손님들 발길 끊이지 않는 걸로 보아 제대로 찾아온 듯한데요. 망고 빵스크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저희 장사의 고수에서 나왔는데 혹시 여기 한옥마을에 장사의 고수가 맞으세요? 아이, 장사의 고수는 저는 여기 한옥마을에 새내기예요. 새내기 막내. 3년 만에 한옥마을을 평정한 빵스크림의 고수 김병석 씨. 어른부터 아이까지 남녀 불문하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고수의 대박 아이템. 한옥마을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은 빵스크림의 정체가 궁금하다. 도대체 빵스크림이 뭐예요? 아이, 빵스크림은 찰보리빵에 아이스크림을 올리고 다색깔의 생과일을 올린 다음에 꽃을 올린 디저트예요. 부드러운 식감의 찰보리빵 위에 1등급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얹고 새콤 달콤한 과일 토핑을 올린 뒤 식용꽃까지 올려주면 빵스크림이 완성되는데요. 아, 빵스크림 나왔습니다. 와, 대박. 완전 이뻐요. 엄마 아빠가 맛있게 먹어야죠. 눈으로 먼저 먹는 디저트 빵스크림. 그 맛 또한 모양만큼 특별하다는데 한 입 먹으면 입안에서 살살 녹는 달콤한 맛에 남녀노소 누구나 매료될 수밖에 없다고. 뭔가 부드러우면서 그 아이스크림과 궁합이 잘 맞아요. 상큼하면서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맛이에요. 한 달 평균 손님 수만 무려 2만 명이 넘는다는 고수의 가게. 아, 주말에는 한 1,500개 이상 팔리고요. 평일에는 한 7,800개. 라즈베리 하나, 블루베리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쉬세요. 얼마 딸기 하나요? 산딸기 하나요? 마스코라. 빵스크림이 한옥마을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장사의 기술 첫 번째. 딸기, 포도, 망고, 블루베리, 라즈베리까지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도록 골라먹는 재미를 더했다. 각자 입맛대로 고르고 다양한 맛을 선택할 수 있어 손님들의 만족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데. 과일 종류 여러 개여서 골라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장사의 기술 두 번째. 사소한 소품 하나까지 신경 쓰는 섬세함으로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플라스틱이나 종이 대신 대나무 그릇을 사용하는 고수. 어머니, 대나무는 가져가셔가지고 화초 키우세요. 버리지 마시고. 디자인, 편리함, 실용성까지 고루 갖춘 대나무 그릇. 잡기도 편하고 예뻐서 집에 가져가서 전통적으로 쓰고 싶어요. 빵스크림의 대미를 장식하는 꽃장식 또한 손님을 끌기 위한 고수의 아이디어라는데요. 아, 식용꽃이가 드셨네요. 아, 이거 식용꽃이가 드셨네요. 제대로 통한 장사의 기술. 여심저격 꽃장식으로 빵스크림 인기몰이에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고. 이게 좋아요, 이거. 꽃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꽃을 먹을 수가 있대요. 맛과 모양, 건강까지 생각한 개성 만점 디저트 빵스크림. 손님들의 눈과 입, 마음까지 사로잡으니 집 앞도 술술 열리기 마련. 어느새 가득 찬 고수의 돈통. 드디어 개봉 박두. 한
하루 종일 엉덩이 한번 못 붙이고 일한 고수. 과연 오늘의 매출은? 현찰 260, 카드가 176, 한 430 정도 했네요. 한 달에 평균 7천, 8천. 와. 아니, 그 정도예요. 단돈 4천원짜리 빵스크림으로 1년에 8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고수. 차관장, 카운터 좀 봐. 하루 24시간도 부족하다는 김석 씨. 황급히 가게를 나섰는데요. 사장님, 지금 장사하시다 말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만드는 거 잘 만드는 체크하러 좀 가고 있어요. 뭐든지 직접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그가 20분을 달려 도착한 곳. 바로 오늘날의 빵스크림을 탄생시킨 고수의 보물창고입니다. 아, 여기는 저희 이제 꾸지뽕 잡으려고 하는 공장이에요. 많은 시행착오 끝에 방부제, 색소,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100% 찰보리빵을 제조하는 데 성공한 고수. 대부분 기계가 아닌 사람 손을 쓰는 과정이 많은데요. 보기만 해도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네. 빵이. 그렇지 않고는 기계로 자동화를 많이 빼내면 빵이 질겨요. 막 저도 막 돈 벌고 싶고 하면 막 기계로 막 빼고 싶죠, 자동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정된 수량만 빼는 이유가 그래도 꾸준하게 20년, 30년 갔으면 이제 보리빵 좋은 거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깐깐한 고수. 찰 보리빵에 관해서는 작은 실수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왜 따로 빼시는 거예요? 아, 이 빵은 이제 불량이에요. 지금은 말랑말랑하니 먹기 좋아도 손님한테 내일 정도 자가면 딱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아, 뭐 이런 건 가가지고 버려야 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고수와 찰보리빵의 인연은 조금 특별하게 시작됐다는데요.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보리하고 꾸지뽕을 먹게 됐는데 그때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기회로 와서 저한테는 굉장히 인생 역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렸던 젊은 시절. 그는 달콤한 성공의 열매보다 수없이 많은 실패의 쓴맛을 먼저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는 사업이 안 되니까 돈은 없고 일은 해야 되겠고 뭐 저녁에 대리운전, 뭐 외장 지배인, 그다음에 뭐 일 없을 때는 일용직 가다 보니까 거의 이제 밥을 라면, 뭐 삼각김밥 이런 것만 먹다 보니까 합병증이 딱 와버렸어요. 몸이 붓기 시작하고 위궤양이 오고. 보리를 먹으며 점차 건강을 회복한 고수는 연구 끝에 100% 찰 보리빵을 만드는 쾌거를 이룹니다. 40, 50대 분들은 부드러우니까 잘 드시는데 젊은 층이 한옥마 특성상 빵을 잘 안 드세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 없을까 하다 보니까 누구나 20대가 좋아, 20, 30대가 좋아할 수 있는 게 아이스크림이다 해가지고 저희 보리빵에다 먹을 수 있는 곳을 올려가지고 팔다 보니까 이게 히트를 저희가 친 거죠.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고수가 향한 곳은 전라북도 완주. 안녕하세요. 빨리 만들겠어요? 이틀에 한 번 한옥마을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한 농가를 찾는다는 고수.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저희는 이제 빵스크림이 올라가는 생과일, 딸기를 산지에서 직접 저희 구매를 하거든요. 고수의 첫 번째 성공의 비밀, 기본에 충실하라. 직거래를 통해 좋은 품질의 식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인데요.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어온 고수의 원칙입니다. 직접 먹어보고 당도를 확인하는 일도 잊지 않는데요. 달다, 달아. 이 정도 딸기를 제가 가지고 가면 시중에서는 아마 이거 2.5배는 가격을 줘야 돼요. 제가 발로 뛰는 게 그걸로 손님들하고 약속되고 단가를 최대한 저렴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오게 됐죠. 신선도가 생명인 과일은 대량으로 구입하지 않고 이틀에 한 번 필요한 만큼만 구입한다는 고수.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손이 많이 가더라도 양심적인 먹거리를 판매하는 것이 고수의 철칙입니다. 이런 노력 때문인지 고수의 가게는 늘 북새통을 이루는데요. 재료 하나하나에 쏟아부은 고수의 정성과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빵스크림.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최상의 재료들의 조화는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관찰 도중 손님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한 제작진. 한 손엔 빵스크림을 들고 3352층으로 올라가기 바쁜데요. 혹시 비밀의 공간이라도 숨어있는 건가요? 사람들이 와서 빵스크림 먹더니 2층으로 올라가던데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요? 예. 빵스크림 매장 옆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자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매장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아니,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옷가게. 여기는 한복 대여해주고 옛날 교복 같이 동시에 대여해주는 곳입니다. 이쪽. 아, 저희가 1층에 빵스크림을 팔고 있으니까 한복을 하면 젊은 사진 촬영도 하고 추억 쌓기를 여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저희가 노리고 있어요. 꼭 먹고 알 먹고 빵스크림 먹고 한복도 빌리는 일석이조 판매 전략이 고수의 두 번째 성공 비결이라는 말씀. 한복과 교복의 종류만 1,700여 벌, 대여료는 5,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저렴한 가격으로 변신이 가능하다고. 뭐 행사나 있을 때 있지 그나마 못 입잖아요. 나는 한복 입으면 기분 좋더라. 점잖은 선비부터 치명적 매력의 아우동, 추억의 7080 교복까지 손님들의 반응 역시 폭발적이라는데요. 예쁘네요. 저희가 주말에는 한 350 정도 하고요. 평일에는 한 100에서 150 정도. 고수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윈윈 시스템이 된 두 개의 매장. 매출 상승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전략가시네요. 가정의 달 5월에는 한복 대여 손님에게 빵스크림이 공짜라는 말씀. 오직 고수의 가게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여러분도 놓치지 마세요.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아이디어 뱅크. 고수의 가게엔 뭔가 특별한 것이 또 있다? 아이스크림과 치즈의 색다른 조화. 비주얼부터 범상치가 않은데 달콤함과 고소함으로 무장한 이 메뉴의 정체는 뭔가요? 비벼서 먹는 치즈다. 그래서 비비치라고 이름 붙였거든요. 젊은이들이 찾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 매일 연구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손님들의 취향을 고려해 좋은 재료와 맛, 모양까지 3박자 고루 갖춘 메뉴가 탄생하니 베스트셀러 되는 건 시간 문제라네요. 비빔밥의 변신이네요. 네. 맞다. 애기들도 좋아하고 여자들이 되게 좋아해요. 마지막 성공의 비밀. 고객 맞춤형 신메뉴 개발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은 필수. 고민하고 또 고민해라. 우리를 참가해가지고 바게트 빵을 만들어가지고 젊은이 좋아하게끔 식사 대용도 할 수 있게끔 8가지 야채에다가 크림치즈 넣어가지고 지금 만들어가지고 신제품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직원들과 함께 완성된 모리바게트 시식을 하는 고수. 건강과 맛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또 다른 메뉴가 탄생할 수 있을지. 야심차게 준비한 신제품의 운명은? 너무 맵지 않아? 난 괜찮아. 그래야 매운 거 먹을수록 땡기는 거거든. 닭꼬치처럼 매운맛, 안 매운맛 이렇게 나눠가지고 판매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네. 네, 네, 항상 뭐 꾸준히 이렇게 제품은 사장님께서 개발하고 계시고요. 또 뭐 어디 가서 뭐 이제 좋은 물건이 있다. 이렇게 찰보리를 더 첨가해서 응용해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사장님께서 항상 개발하고 계시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달려가는 김병석 고수. 팔기 정신으로 했던 게 성공의 비결인 것 같아요. 항상 처음처럼 시작을 초심 잃지 않고 두 다리 품팔아가면서 좋은 재료 구하고 손님들한테 좋은 먹거리 제공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도전을 망설이지 않았던 김병석 고수. 더 높은 꿈을 위한 그의 질주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